안녕하세요. 무니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펀칭 무늬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블랭킷을 한번 떠볼 텐데요. 보시면 여기 큰 모티브 원형 모티브가요.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작은 모티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 마지막 단 이렇게 사슬 무늬 뜨면서 서로 연결을 했고요. 어, 그래서 뭐 바늘로 돗바늘로 입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뜨면서 다들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더는 이런 식으로 둘러서 해줘 네, 해줬고요. 어, 뜨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어, 지금 저는 4개하고 5줄 해서요. 총 20개 모티브 떠서 했고요. 더 늘리실 분들은 네,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모티브 개수만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요. 네, 이렇게. 봄 분위기가 나는 블랭킷 저랑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꽃부터 만들어 볼게요. 새끼손가락에 한번, 두 번째 한번 하신 다음에 매직링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 넣어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요. 어, 짧은뜨기 6코를 넣어 줄 거예요. 해서 하나, 그래서 첫 코에 지금 여기다가 마커 하실 분들은 지금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여섯 코 하신 다음에요. 이 꼬리실 꽉 잡아 당겨서 조아준 다음에요. 여기 마커 꽂힌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빼뜨기 코 살짝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사슬 하나, 두개 하신 다음에 방금 빼뜨기 한 코예요. 어, 세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한길 긴뜨기.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슬 두 코는 한 코로 채우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한 곳에 들어가서 한번 들고 와주고요. 다시 감고 자리에 한번더 들어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줄이 생기면요 한 번에 뽑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중간 사슬 세코 해줍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여기 코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그 옆에 코가 첫 코예요. 네, 이렇게 해서 꽂아 놔주시고요. 다음은 바로 이제 세코 모아뜨기 할게요. 다음 코에 한번 감아서 넣고요. 두줄 빼고, 다시 감고, 넣어서, 두줄 뺍니다. 다시, 한번 더.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네 줄이 됐어요. 해서 한 번에 뽑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중간 사슬 세코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요. 총 여섯 개의 꽃잎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감고, 넣어서, 두 개. 다시, 두 개. 해서 한 번에 뽑으세요. 그리고 중간 사슬 세 코. 다시요. 그 옆에 코 들어가서요. 한 번, 두 번, 네, 세 번. 해서 한 번에 뽑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슬 세 개. 또 옆에 코. 세코 모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사슬 세개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 한코 남아요. 여기 한코 자리에. 하나, 둘, 셋. 해서 한 번에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고요. 사슬 3개 하나 둘셋 하고요. 여기 첫 번째 마커 꽂힌 곳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에 중간에 이제 핑크색 부분 끝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사슬 하나 하고 이렇게 그냥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숨기면서 떠줄 겁니다. 그 다음 배색할 실을 들고 오셔가지고요. 잡고 어, 지금 이 실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잡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 방금 빼뜨기 한코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요. 뒤에 실 들고 와서 사슬 하나, 둘, 세개 기둥코 세워주시고 여기 코에 한번더 떠주세요. 그래서 꽃잎 부분에는요 한길 긴뜨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해서 지금 하나, 둘, 세 번째에 이렇게 첫 코라고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 여기 사슬 세개 있는 부분에는요. 한길긴뜨기 네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이렇게 꼬리 실 같이 잡고요. 전체 네 코를 떠 주세요. 하나, 하고, 둘, 셋 하고 하나 더. 그 다음 꽃잎에는 또 여기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하고요. 여기 사슬 세개 있는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네 개를 뜹니다. 넣어서, 하나, 둘. 셋, 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숨겼으면 이 아이는 안 숨기고 나중에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꽃잎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 개, 네 개, 두 개, 네 개를 반복하셔서 여기까지 와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까지 4코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요, 빼뜨기 합니다. 그 다음 단은요, 여기에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 다섯 코를 해주신 다음에요, 한코 띄우고, 여 다음 코는 살짝 벌어져 있어요. 여기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 이제 빼뜨기 할 때는요, 여기서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다가 빼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둥에다 하고요, 중간 사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사슬 하나, 둘, 사슬 두개 하신 다음에 한코 띄우고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다시 사슬 하나, 둘 하고요,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두 개,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구멍을 뽕뽕 만들어줬어요. 해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나면 여기 한코 남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사슬 두개 하고요. 처음에 사슬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3단까지 했고요. 그 다음 단은요, 마찬가지로 사슬 3코 하고요. 여기 세 번째에다가 마커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여기 이제 퍼프 무늬를 하나씩 떠줄 거예요. 구멍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 안에 퐁덩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늘 감아서, 여기 기둥을요, 감아서 해줄 거예요. 기둥 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기둥을 감싸면서, 한 번, 다시 감고요. 두 번, 길게 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 한번 더, 네 번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빼주세요. 그리고는 사슬 하나 하고요. 그 다음 기둥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이렇게가 이번 단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사슬 풍덩 구멍에 들어가서요.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요. 감아서 기둥을 하나, 이 뽑을 때요. 길이를 일정하게 해주세요. 둘, 셋 하고 한번 더. 하신 다음에 한 번에 다 뽑고요. 사슬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 기둥에 한길긴뜨기. 이렇게를요, 쭉 반복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기둥 감싸면서 퍼프 무늬 하고요. 셋, 넷. 하고 한 번에 다 뽑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요, 한 바퀴를 또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으로 한 바퀴 뺑 돌아서 마지막 무늬까지 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사슬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다음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우리 구멍을 한번 뚫어줄 건데요. 사슬 세개 하고요. 하나, 둘, 두개더 해서 첫 번째 우리 시작은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꽂아 놔주시고요. 중간 사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여기 퍼프에 여기 중간 코가 있어요. 이렇게 퍼프 올라가시면 여기 마지막 사슬 한 코고요. 여기 중간 코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합니다. 다시 사슬 두개 하고요. 그 다음은 여기 한길 긴뜨기 자리에 해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사슬 두개 하고 여기 퍼프 중간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두개 하고 여기 기둥에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어, 기둥에 하나, 퍼프에 하나, 기둥에 하나, 퍼프에 하나 해서 중간에 사슬 두 개씩 해서요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퍼프에 한개 긴뜨기까지 했고요. 다음 사슬 두개 하고요. 첫 번째 여기 막커 있는 곳에 빼뜨기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여기 옆으로 빼뜨기를 한번 해서 코를 이동을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구멍마다 뜰 텐데요. 처음에는 세 개, 두 개, 세 개, 두개 이런 식으로 한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슬 세코 하고요. 어 이제 마커 이제 꽂지 않고 그냥 할게요. 처음에는 그러면 한길 긴뜨기 여기 기둥코 포함해서요. 세 개니까 두 코를 더 떠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로 시작을 했고요. 다음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 주세요. 하나, 둘. 다음 구멍에는요, 한길긴뜨기 세 개. 둘, 셋. 하고요. 그 다음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세 개, 두 개, 2개, 세 개, 두 개를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개 하고요, 그 다음 구멍에는 두 개. 하나, 둘. 해서요,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마지막에 두개로 끝이 나요 세 개하고 두개 그렇게 하면은 이번 단은총 90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사슬 하나 둘 세번째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짧은뜨기로 끝을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요 사슬 하나 하고요 여기 빼뜨기한 구멍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요 짧은뜨기 하나 하고요 짧은뜨기 부분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마커를 첫코라고 꽂아 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단에 늘림을 한번 해줄 건데요. 총 짧은뜨기 14코를 뜨신 다음에 늘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떴고요. 그 다음 코는 여기 살짝 벌어져 있어요. 모아서 둘셋13 14 14코 뜨고요. 15번째 코에 늘림을 해줍니다. 한 코에 이렇게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14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 6코가 늘어서 이번 단은 총 96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기 지금 늘린 부분 여기 있고요. 하나, 둘, 셋, 네개 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 한 다음에 여기 늘림 해주세요. 하나하고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열네코 늘림을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늘림으로 끝이 났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첫 번째 코. 빼뜨기 코, 기둥코 지나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티브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사슬을 뜨면서 이제 옆에 모티브랑 또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모티브는 그냥 쭉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요. 첫 번째 여기 빼뜨기 한 곳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사슬을 다섯 개를 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하신 다음에, 한 코하고 두코 띄우고요.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요, 하나, 둘, 띄우고요.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세요. 이렇게 마무리는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요, 한코두코 코 띄우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요 한 바퀴를 또 돌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개 하고 나면요 여기 두코 남고요 첫 번째 여기 짧은뜨기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모티브는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사슬 하나 하고요 실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을 정리를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어, 다 하고 나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네, 그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가 지금 모티브 하나고요. 어, 여기서부터 우리 마지막 여기 사슬 하기 전, 전 단까지, 그러니까 짧은뜨기 단까지 떠주시고 마지막 여기 사슬 부분을 뜨면서 우리 모티브끼리 연결을 할 거예요. 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마지막에 여기 모티브에 여기 볼록 볼록한 개수가요, 32개가 되어야 합니다. 어, 여기서 마지막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32개가 맞는지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32개가 되어야 개수가 딱 맞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 두 번째 모티브는요, 여기에서부터 짧은뜨기까지 떠 뜨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하면서 연결을 할 테니까 한번 여기까지 떠봐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모티브는 여기 마지막 단까지 다 떴고요. 두 번째 모티브는 마지막 단 빼고 지금 짧은뜨기 단까지 떴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할 텐데요. 어, 계속 계속 이 연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번이고요.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개수를 이렇게 연결을 쭉쭉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방법을요. 계속 반복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 여기 볼록볼록한 부분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다섯 개를 하고요. 왼쪽에도 다섯 개를 뜨면서 연결을 할 거니까, 여기 지금 32개가 볼록볼록한 게 있는데, 어, 거기서 마지막에 뭐 다섯 개를 연결을 하셔도 되고, 조금 뜨다가 중간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요. 편하실 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먼저 우리 원래 하던 식으로 이렇게 사슬 하나에서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슬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하고 두코 띄우고 세 번째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두코 띄우고 세 번째. 어, 이렇게 해서요. 연결을 하는데 전제 지금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사슬을 하나, 두개만 해주세요 그리고 세번째 할 때는 옆에 아이 들고 와서요 여기 앞면 말고 뒷면에 이렇게 두개를 마주 보게뒀습니다 여기 겉하, 겉이 이렇게 서로 양쪽 밖으로 나오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도 아무데나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시작점을요 지금 두개 했고 세번째 할때 여기 뒤에서 꽂아주세요. 뒤에서 이렇게 반을 꽂아서 실을 이렇게 들고 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째 사슬을 만들면서 뒤에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네 개, 다섯 개. 사슬 두 개를 더 해주시면 방금 세 번째 이렇게 사슬이 중간에 연결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우리 사슬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요. 똑같이 하나, 둘, 띄우고, 앞면에 세 번째 짧은뜨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옆면하고 한 개가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총 다섯 개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사슬 하나, 둘 하고, 세 번째 할때 방금 한 옆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여기 뒤로 들어가서요. 빼뜨기 하면서 세 번째 사슬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신 다음에,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됐죠? 다시, 하나, 둘 하고요. 옆으로 가서 뒤에 넣어서요. 하나 빼고, 두 개를 더 해주세요. 그리고 두개 띄우고, 세 번째에 짧은뜨기. 이렇게 이번에는 세 개가 됐습니다. 다시 두개더 하고요, 옆에. 하고, 앞으로 돌아와서, 자이왼쪽 그러면, 지금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결이 됐어요. 마지막 다섯 개. 하고, 옆에 들어가서, 둘, 띄우고, 세 번째.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펼쳐 보시면, 중간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 마지막 단이 떠졌어요. 그렇게 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연결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이 아이 달고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요, 어차피 이 아이를 지금 달고 떠야 되기 때문에, 어, 초반부에 연결을 하지 마시고, 마지막 부분 한 다섯 코 여섯, 여기 여섯 개 남았을 때 연결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두코 띄우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요. 쭉, 그냥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이 돼서 여기 한 바퀴 돌고 여기 마지막 빼뜨기 하고요. 그 오른쪽에 또 우리 가로 사이즈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뜨셔가지고 지금처럼 여기도 오른쪽에 다섯 개를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도 또 다섯 개를 연결을 해주시고 해서 가로만 쭉 먼저 연결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한번 해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두개 떴고요. 이제 세 번째 연결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뜨다가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보시면은 얼마나 여기서 어디에 연결을 하냐면 우리 방금 마지막에 여기 들어간 여기선 빼고요. 그 다음부터 1 1나를 띄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열 이렇게 1 1볼볼록한걸 띄우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섯 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마커 하나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두 개. 하고요. 방금 여기 들어서 뒤쪽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방금 바꿔 꽂은데, 세개 뜨고요. 네, 네 개, 다섯 개. 하고, 하나, 둘, 띄우고, 짧은뜨기 합니다. 다시, 하나, 둘, 하고, 다시 옆으로 가서요. 세 번째에 빼뜨기 하고, 두코더 해서, 두코 띄우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 다섯 개 하고요. 하나, 둘, 띄우고,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둘, 하고. 세 번째, 넷, 다섯 하고요. 하나, 둘, 띄우고,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세 번째. 문의가 다시 또 연결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지금 열 하나를 띄우고 하시고, 그 다음에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띄우고 다섯 개를 옆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어, 저는 지금 가로를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개 하고, 그 다음 모티브는 여기 위로 이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여기 짧은뜨기까지만 뜨고 같이 또한번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이었고요. 혹시나 여기 아랫부분에도 이볼록한게 11개가 있는지 세어보시고, 어, 이 개수가 딱 맞아야 돼요. 여기도 1 하나, 여기 지금 다섯 개 양쪽 빼고 나서요. 위에 1 하나, 아래쪽이 1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개 했고요. 이번에는 요 위에, 이제는 여기두 번째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 여기 짧은뜨기까지 떴고요.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하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고 두코 띄우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어 이렇게 요, 여기도요 어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한 면만 연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옆에 연결하는 거랑 여기 위에 연결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하시고요 어 다섯 개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어, 이아이는 또 어디서 연결하든 큰 상관은 없어요. 다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해 볼게요. 하나, 둘 하고요. 어, 여기서는 어디서 연결을 하시냐면 여기 지금 마지막에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기 하나, 둘, 세코 띄고 하나, 둘세 개. 세칸 띄우고 네,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위에 다섯 개를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세 개가 남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지금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할 거니깐요. 뒤로 하셔서 지금 두개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마지막 다섯 개에다가 네, 하고, 사슬 두개 하고, 원래 하던 식으로 쭉 가주시면 돼요. 하나 연결했고요. 다시 두개 하고, 옆에 또 하고요. 다시 또두개 하고 세 번째 사슬 두개 하고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두개 하고 하나 둘 띄우고 짧은뜨기입니다 마지막 여기 지금 마커 꽂혀 있는 아이가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다섯 개까지 사슬 두개 하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펴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윗부분은 네, 여기 세세칸 띄우고 여기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부터는 여기 오른쪽으로 와서는 한칸더하 하시면은 여기서 원이 있으면 여기 한번 하고 여기 한번 두 번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여기 하나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서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모티브 떴고요. 이 아이를 이제 첫 번째랑 연결을 할 텐데 여기에서도 마커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마지막, 여기 걸려 있는 아이 말고요. 하나, 둘, 세개 띄우고 여기에서 연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뜨다가요. 어, 앞에 조금만 뜨다가 여기서 다섯 개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하고 요, 그다음에는 세 개를 더떠 줘요. 중간에 이렇게 세 개가 남거든요. 다섯 개 연결을 하고 세 개를 띄우고 여기 밑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또세개 띄우고 여기. 여기서부터 다섯 개를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부분은 다섯 개, 여기 남는 부분은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슬 두개 하고, 여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에 뒤에 꽂아서요. 다섯 개를 연결을 합니다. 네개 하고요. 마지막 다섯 개. 마커 꽂힌 곳인데 다섯 개 마지막이죠. 하고, 두개 띄우고 짧은뜨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세, 세 개를 띄워주세요.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요. 두개 띄우고, 지금 하나 했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고 둘 하고 셋넷 다섯 하고 셋네 이렇게 세 개를 띄운 다음에요 그렇게 되면 살짝 돌려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세 개를 띄웠습니다 여기도 반대로 세개세개세개띄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고요. 이마 꽂혀 있는 곳, 여기 세개 띄우고, 하나, 둘 하고, 두개 띄우고, 네, 하나, 네개 하고, 마지막 다섯 개.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요, 어, 방금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다섯 네. 개 연결하고, 세개 띄우고, 아래쪽에 다섯 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통으로 또쭉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밑에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했고 위에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도요. 여기 원 떠서 똑같이 여기에서 아래쪽에서 세개 세 띄운 다음에 여기 다섯 개를 옆면하고 연결하고요. 여기 아래에서도 여기서 하나, 둘, 세개 띄운 여기 다섯 개를 연결을 해서 끝까지 네개 연결하고 해서 총전 하나, 둘 하고요. 셋, 넷, 다섯 줄까지. 그래서 총 모티브가 20개가 들어가요. 어, 20개를 하셔 가지고 쭉 끝까지 한번 네, 개에서 다섯 개로 다섯 줄로 해서 연결을 쭉해 보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요. 가로로 네 개, 지금 세로로 다섯 개 해서 총 20개를 이었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지금 이 아이를 넣어 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하나, 둘, 세 개. 세 개씩 이렇게 남죠? 이세 개씩 남는 아이들을 여기 모티브를, 작은 모티브를 하나 더 떠서 중간중간마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세 개씩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 네 개. 네. 열두 개가 그럼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다 넣었고요. 여기 이제 넣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 우리 여기 원형 모티브예요. 지금 꽃 만들고 여기 2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랑 어, 한길긴뜨기 단까지 두개 뜨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어, 자, 이렇게 일단 우리 꽃 떴고요. 이 단에 한길긴뜨기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여기 꽃잎에는 두 개, 여기 사슬에는 네개 해서요, 총 여섯 코, 총 삼십 여섯 코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짧은뜨기를 하면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하고요. 짧은뜨기 세 개를 해 주세요. 첫 번째 여기 빼뜨기한 구멍부터요.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코는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어요. 여기 모아서 둘 그다음에 셋. 이렇게 세 개를 한 다음에요. 사슬 세 개를 하면서 연결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연결할 거 들고 오셔 가지고요. 아무 때서나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개 연결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구멍 하나, 둘, 세개 있죠. 여기 세 개에 여기 첫 번째 여기 뒤에 들어갑니다. 어, 뒤에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해서 어, 여기서 지금 짧은뜨기 세개 했고 사슬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사슬 할때 이렇게 뒤로 들어가요. 해서 두 번째 사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사슬 세 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어, 또다시 띄우지 말고 하나, 둘, 세 코를 그냥 짧은뜨기를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우는 거 없이 세 코하고 사슬 세개 지금 세코 했어요. 그러고 사슬 하나 하고요. 돌려서 그 다음 구멍에 들어가서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됐죠? 그다음에 또 여기 짧은뜨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코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사슬 하나 하고요. 뒤로 돌아서, 마지막에 여기 사슬. 하고, 사슬 하나. 하고요. 짧은뜨기 세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한 면에 지금 세 개가 연결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이번에는 여기. 한에 하나, 둘, 세 개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넣어서, 네.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하고 연결해서 세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하고요. 다시 사슬 하나 하고, 그 옆에 구멍에 하고요. 다시 여기, 그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세 개. 네 개, 세 개. 사슬 하나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아이 빼뜨기 하고요. 그다음에 짧은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연결됐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짧은뜨기 하면서 여기 하나, 둘, 세개 연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둘, 세개 연결하고 해서 여기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짧은뜨기 3코 하면은 여기 뒤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하고, 뒤에 여기 마지막 남은 아이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해서, 첫 번째 여기 짧은뜨기 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하고요. 사슬 하나 해서 실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로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실이 이렇게 뒤에 남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 정리를 지금 조금 해주시면 편해요. 저는 어, 연결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는 편이라서 네, 실 정리가 거진다 됐고요.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꽃 무늬는요, 어, 우리가 매직링 했기 때문에 매듭을 꼭 한번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꽉 잡아당겨서요, 살짝 한땀 정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으로 통과를 해서 매듭을 이렇게 한번 지어주시고, 여기, 여기 사이로 실을 조금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이 아이들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슬에 이렇게 걸려있는 아이들은 이 아이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요. 여기 많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한 땀씩 이렇게 내려가서요.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해서 여기 한한칸 정도 띄우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네, 이렇게 해서요. 잘라주시면 너무 깊게 많이 안 숨기셔도 돼요.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면 풀리지는 않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실정리 다 끝내주시고요. 어, 나머지 여기 칸들도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중간에 빈 부분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지금 보더 부분 이제 저랑 같이 해볼게요. 어, 네. 이제 여기 보더를 한번 떠볼게요. 우리 여기 지금 쭉 연결하고 나시면 양, 여기 제일 끝에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의 모티브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요. 어,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말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띄우고, 여기가 지금 중간 코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 둘, 세 개, 여기 세 개는 코스를 조금 늘려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개 어, 늘려줄게요. 먼저. 실 들고 오셔서요. 처음에 여기 마커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세실 이렇게 걸어서요. 여기 세 군데는 어, 우리가 원래라면은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씩을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는 코너에는 네 개씩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셋 하고요. 여기 뒤에 실 꼬리 실 이렇게 감추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흰기긴뜨기를요, 지금 기둥코 포함해서 네 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두 개, 여기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코 넣었어요. 그 다음에도 지금 이렇게 꼬리실 살짝 감추면서 네 개를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여기 세 번째도 네 코를 넣어 줍니다. 하나 둘셋 네. 네, 이렇게요. 코너는 중간에 세 개를 이렇게 네 코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 우리 중간에요. 하나, 둘 여기 하고 하나, 둘. 이렇게 네 개를 무늬를 모아 뜨기를 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한길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서 보시면 여기 하나 두개 띄우고요. 하나 둘셋 여기 네 번째 여기 이제 네 번째 코에다가 맞고 하나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도 이제 중간에 볼록 소순 곳이라서 어 코스를 조금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네코다 했고요. 음, 여기서 하나 둘 띄우고 하나 둘셋 하고, 그 다음. 네, 여기는 코수를 조금 많게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여기서 지금 두 개는 더. 그냥 여기는 한길긴뜨기 세 코, 세 코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코 하고요. 여기도 세 개. 하나, 둘, 하고, 지금 막혀 있는 이 아이는 다섯 코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중간 부분에는 다섯 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제일 끝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아이 말고 여기 두개 빼고요. 나머지 이렇게 세 개는 그냥 한길긴뜨기 세코를 해주세요. 세개 하고요. 그 다음에도 세 개. 두 셋. 그 다음에도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그다음 하나 둘개 하고요. 옆면으로 옆 모티브 넘어가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아이 말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지금 연결을 해 줄게요. 그래서 사슬 여섯 코를 해 주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하고요. 세개 긴뜨기를 이렇게 네 번을 모아뜨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 감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 구멍에 넣고,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세 번을 빼주세요. 그 다음 또세번 감아서요. 그 다음 구멍 넣어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 세번 감아서 이번에는 그 옆에 모티브. 여기 말고요. 여기, 여기 이렇게 두개 넣어줄 거예요 넣어 들어가서 두 개, 두 개, 두 개, 다시 세번 감고 그 다음 넣어서 두 개, 두 개, 두개 하면은 여기 실에 다섯 줄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뽑아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는 사슬 6개를 해주세요. 2, 3, 4, 5, 6.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모티브 넘어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에 하나, 두 개는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중간에 하나, 둘, 셋 띄우고 여기 네 번째에 막고 하나 이렇게 꽂아주세요. 여기가 나중에 다섯 코를 떠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를 세번 하고요. 여기는 다섯 코 뜨고 하나, 둘, 세 개, 여기 세 개도 세 번을 합니다. 세 코씩, 그리고 남은 게두 개가 남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다음부터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세 코를요, 한번 넣었고요. 두 번, 하나, 둘, 그 다음, 셋.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개한 다음에 여기 막고 있는 곳은 다섯 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그리고 나면은 여기 하나, 둘, 세개또 남아요. 여기 세 개에는 한길긴뜨기 세 코를 해 주는 거예요. 하나 하고 그다음 둘 하고 마지막 여기 세개 하나 둘 셋. 하고 나면은 다시 여기서 하나, 둘 하고 또여기 연결돼 있고 하나, 둘. 이렇게 반복입니다. 해서 여기 방금 여기 모아뜨기 한 것처럼 사슬 여섯 개 하고 이렇게 모아 뜨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면은 다시 여기도 두 개. 여기서도 두개 띄우고, 여기서 두개 모아뜨고 하니까, 하나, 둘, 셋, 여기 네 번째, 중간에 다섯 코 놓고요.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세 개, 다섯 개, 세 개, 세 개, 세 개. 한 다음에 여기 모아뜨고, 그게 반복이 돼요. 네, 일단은 여기 한면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한쪽 면 똑같이 해서 끝까지 왔고요. 반대편의 모서리에도 중심에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세 개를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아뜨기 지금 했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개씩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두 개, 두번더 왔어요. 세 개로 해서 하나, 두번더 왔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 모서리가 나옵니다. 여기 모서리 세 개에는요, 우리 반대편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네 코씩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도 네 개. 여기 모서리 부분만 살짝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되고, 나머지 일자로 갈 때는, 네, 세 개씩 해서 세번 하고, 다섯 개씩 한 번, 그리고 세 개씩 세 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지막까지 4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서요. 옆면은 이렇게 턴해서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쪽 면으로 쭉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여기 하나, 둘 빼고 서 하나 둘 빼고요. 또 여기서 하나 둘셋 하고 여기 중간에 다섯코 할 거고요. 여기 두 개만 세 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 코너 돌아서는요, 세 칸이 아니고 두 칸만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개, 그다음 세 개, 둘 셋. 하고요. 여기 중간에는 다섯 개 들어가면 되겠죠. 다섯 개 들어가고 세 개, 세 개, 세개 하신 다음에 여기 두개 있고 여기 두 개에서 모아뜨기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하나, 둘, 세 개는 세 번, 다섯 개한 번, 세개세번 하고 여기 모아뜨기 해서요. 여기 코너 부분에 와서만 이런 식으로 네, 코스 조금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아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요. 마지막에 여기 다섯 개 들어가고, 세 개, 세개 들어가면은 네, 여기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개 짜리로 두번 마지막에 넣습니다. 하나, 하나, 둘 네, 이렇게요. 다섯 개, 두 개, 두개 하고 나면은 처음에 우리 네 코씩 세번 시작했죠. 여기 첫 번째 코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이따가 빼뜨기 하는데요. 다음 단은 색상 바꿔줄 거기 때문에, 빼뜨기 할 때, 핑크색 들고 오셔가지고, 잡고 같이 이렇게 빼, 주세요 핑크색으로. 그 다음에 잡아당겨서, 지금 이 아이보리색 실은 끊어,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는 짧은뜨기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줄 거예요. 사슬 하나 하고요. 첫 번째 코부터 여기 뒤에 꼬리실 두개다 이렇게 안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그 다음 코는 살짝 벌어져 있죠. 해서 매 코마다 이렇게 떠줄게요.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매코 이렇게 뜨다가요. 여기 이제 사슬 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아까 6코 해줬잖아요. 그래서 짧은뜨기 6개를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전체 감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하고 여섯. 네, 6 여섯 개 넣어주고, 이렇게 모아뜨기 되면 여기 중심 있죠? 여기 중심에 바늘 넣어서 한코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는 여섯 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이렇게 사슬 부분에도 네,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여기서 쭉 돌면서 그냥 한 코에 하나 뜨고 사슬 부분에는 사슬 한 개수만큼 짧은뜨기 해주시고 해서 마지막 단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요 끝까지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단에 짧은뜨기로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 스팀으로요 이렇게 뒷면에 그래서 스팀 한번 해줬고요. 해서 이렇게 블랭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네, 이 개수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늘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완성해 보았어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